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대책 기획 7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 투기 게이트, 편법 증여, 재산 증식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 펀드로 커지고 있는 조국 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 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 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입니다. 조국 펀드,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 설계 구조입니다. 현직 민정수석과 그 일가가 자금을 투입한 펀드가 공공분야 SOC 사업 투자로 수익을 낼 궁리를 했습니다. 조국 펀드의 투자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오촌 조카라는 증언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업체 선정 시 조국 펀드로 특혜를 줬다는 유착 의혹도 나옵니다. 나랏돈 빼먹기는 물론 우회 상장을 통한 주가 조작 의심도 있습니다. 조국 펀드 수사는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법을 지켰다며 지켰지만 지탄을 받을 만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부정 청탁,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할 웅동학원이 후보자 일가의 부를 위해 여기저기 뜯겨지고 휘둘릴 동안 이사로서 또 가족으로서 사실상 일조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사로 등재도 안 한 부친 건설사의 법인카드를 쓴 정황, 심지어 웅동학원이 빌린 대출금이 후보자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법의 엄정한 수사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껏 이미 11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감싸돌기에만 급급한 대통령 최측근 권력 실세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법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 변명을 갖겠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청문회가 자신 없으니 사전 힘빼기를 통해 한 차례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스스로 위법하고 위선하고 그리고 위험한 후보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어제 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또 청와대는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 법의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 처음이고 보다 처음이고 살다 처음입니다. 자, 이 뭐 원내대표 합의도 번복됐다. 원내대표의 중요한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 거고요. 이 상임위 간사들끼리 의사일정 합의까지도 지금 번복하겠다. 오죽 급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국민 뜻에 반하는 후보를 감싸고 그리고 강행하겠다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모습입니다. 정의당이 이제 청문회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왜 그런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선거법 어떻게 또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를 좀 만들 것이냐,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거 쳐다보면서 정의당이 지금 데스노트 올리는 것은 청문회 이후로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당의 이러한 얄팍한 모습에 국민들이 정의당을 국민들의 데스노트에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반해서 앞으로 좀 전체적인 이 전략을 좀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정말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조국 후보가 얼마나 과거의 조국과 다른 위선적인 후보임을 그리고 또 위법적인 후보임인지를 증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해서 조금 간단히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이 패스트트랙은 문재인 정권의 수명 연장용 신독재 프로그램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폭거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또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일소위가 어제 또다시 날치기 했습니다. 전체 회의 날치기마저 기도하려는 것을 간신히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저지했습니다만 지금 이마저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57조의 2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시한은 90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 활동시한을 앞당기려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90일을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오직 또다시 날치기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도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저희로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 다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강제 구인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삼권분립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경찰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을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범죄 혐의자 장관을 앞세워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 저는 이 정권의 신독재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의도를 김도읍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갈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하는 신용만 보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정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유사일에 장관 후보자 그것도 다른 장관 후보자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비공개하겠습니다.